마. 혜미야, 이것 좀 봐봐. 네 전남친이 커플 너튜브 하는데 옷은 남녀랑 비슷해. 커플 너튜브네? 그대로 해서 다른 여자랑? 야, 이거 뭐야? 무슨 다른 여자가 생기냐고! 말해보라고! 자기야, 저기 봐봐. 저기. 어? 아, 뭐야! 진짜! 볼까야, 볼까? 이거 아까 그 혜미 씨가 만든 아이디어 아니에요? 맞아, 그 혜미 씨가 얘기했던 아이디어잖아. 볼카네. 이거 구리다고 깠잖아, 이 아이디어. 어, 우리 애기 너무 귀엽죠? 뭐야? 저희 쇼킹 남녀, 다음번엔 더 화끈하고 어, 쇼킹 더 쇼킹한 볼카로 찾아뵙도록 쇼킹 하겠습니다. 남녀? 많이 기대해주세요. 쇼킹 남녀. 84만. 그대로네. 자극적인 거지 이제. 야!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뭘 어떻게 들어와? 네가 비번 안 바꿨으니까 들어왔지 미친 X야. 왜 뭐? 왜 뭐? 너 이거 뭐냐? 뭐 쇼킹 남녀. 아, 쇼킹 남녀? 이름도 쇼킹하고 X에 맞고 진짜 구리다. 나 여자친구랑 커플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줘. 아우, 진짜 죽일래?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야, 이거 아이템 내 거잖아. 어? 언제는 별로라며. 아니, 요즘 트렌드가 커플 몰카인데. 그럼 뭐 커플 몰카하는 사람들은 너한테 허락 맡아. 그게 문제가 아니지. 우리 계정 삭제하기로 했잖아. 너 그거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원래 이게 내 계정이었어. 그리고 이 채널에 우리 영상이 없다고. 계정만 네 거였지. 아이템 선정, 촬영, 편집 다 내가 해서 110만 만들었는데 그걸 가져가? 이런 식빵! 네가 노력한 거는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이 채널에 우리 영상이 아니, 없다니까? 채널이 우리 건데. 그러니까 너는 이 채널에 지분이 없어. 원래 내 계정이었고. 친우 아니야 진짜? 너 양심에 털은 있어? 야, 110만에 내가 만들었다고! 너 지금 내 노동력이랑 아이디어 다 가져간 거야! 도둑 맞은 거라고 내가! 그렇지. 가져가긴 뭘 가져가. 애초에 이 채널에 너가 나오질 않는데. 약간 저작권 가져간 진짜 느낌. 법정으로 가! 진짜! 저와 함께 운영하던 너튜브 계정에 제 아이디어로 새로운 너튜브 채널을 만든 이 남자. 저는 제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파렴치한 도둑놈한테 정당한 대가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건 번호 10바, 아니 사건 번호 2308. 사건 번호 2308-2.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정말 식빵을 불러일으킬 만한. 네, 아 근데 먹방 잘 봤습니다. 야 진짜 밥 많이 들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욕하는 척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거지 지금 봐봐. 아니 근데 지호 씨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헤어진 연인 사이에도 아니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저도 저 원래 닭 주란 채널을 뺏길까 봐 급하게 만들어 놓고. 아 있어요. 22만인데 제가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근데 영상이 별로 없으니까 이 뭐냐 구독자 클릭하는 게 별로 없죠. 그래도 몇십만 한 100만 가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몇 개만 있어도. 아, 네. 그러면 저런 채널에 영상 꾸준히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100만 정도 되면 그냥 클릭 수익만 해도 맞아요. 한 3, 4천 되는 거라고. 더 세요. 한 달에 한 다른 거 빼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해서 그 정도 벌어야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게 이전 수익은 다 배분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배분하고 있고 지금 찍는 거는 커플 이름도 바꿨고 그다음에 다른 멤버를 들였고 그리고 그 올렸던 영상도 거기에 이제 다 내려고.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될 건 없고 물론 도의적 구독자가 전 여자친구랑 함께 만들어온 구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의 팬이 이 여자분의 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건 알았어. 그 여자 팬분들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제가 자, 보세요. 할 수 있는 정말 게 정말 잘 나가는 식당이 1층에 있는데 네. 그 건물주가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너 나가라. 한 다음에 그 식당 그대로 이 건물주가 해요 장사를. 그런 거랑 똑같지 뭐. 맞아, 똑같아.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분들의 네.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해결해줄 네. MG계의 법조인. MG계의 법조인이 무슨 말이야? 아니. 왜 그래, 엄청나게 MG다. 법조계의 MG 대표, 우리 이상호 변호사님 오시겠습니다. 잘생겼어.
어, 이상호 변호사님 때문에 좀 혼났어요. 왜요? 제가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아~ 이런 게 방송이 맞아.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아직 미혼이. 좀 일찍 나타났지. 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너 미쳤니? 미쳤니? 아, 그렇게 설명해 사기에 속합니까? 아, 아니, 사기라고 결혼을 빙자려야지. 예. 혼났습니다. 아, 저쪽에서, 너무 멋있으세요. 저쪽에서 전혀 리액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그래,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변호사님 이게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너튜브 채널도 하나의 뭐 기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이제 조합을 결성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너튜브 채널은 조합 재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면 그 조합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좀 쟁점이 되는데 네. 2인 조합인 경우에 한 사람이 탈퇴를 한 건지 내지는 탈퇴를 해서 나머지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건지 내지는 그 조합 자체를 해산하기로 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탈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고, 야, 우리가 아예 헤어지고 네. 이 채널을 없애자라고 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산이 네. 해산되었죠. 아니 탈퇴 해산 어. 말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게 법적인 차이가 있나 이게? 그렇죠. 있죠.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인 게 예, 명확하게 이제 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그 조합원이 두 명 있을 때 한 명이 탈퇴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그 조합 재산은 나머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경우에 아, 해산이 아니고 해산. 탈퇴라고 한다면 네. 뭐 혜미 씨가 탈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남자친구인 지호 씨가 이제 채널 운영권을 귀속받게 되는 거고 어.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쇼킹 남녀를 운영한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지분에 대한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근데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탈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산이잖아요. 해산이니까. 네. 아 근데 그러면은 지호 씨가 네. 그 약속을 깨고 고소한 남녀의 그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콘텐츠를 다른 분이 와가지고 다른 여성분이랑 계속했는데 그게 네. 어느 정도 혜미 씨가 좀 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좀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청산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합이 있다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네네. 어쨌든 이걸 정리해야 되는 조합 채권 채무 관계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는 지금 조합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탈퇴를 했을 때 청산인을 그 조합원들이 누군가로 지정을 해서 네. 그 청산인이 분배하는 대로 이제 적당한 그 자신의 지분 내지는 최초의 조합 계약을 했을 때 출자하기로 했던 그런 지분 비율만큼 재산을 분배해 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없애지 않는다고 하면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데 지금 그거를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이 유용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자친구분이 이제 수익을 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이게 수익을 청구할 아니, 수도 있고 네. 계정을 없애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합원들의 당사자들의 의사는 너튜브 채널을 네.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조합재산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동안 업로드됐던 동영상뿐만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110만 구독자도 사실 상당한 재산 가치가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없앤다고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혜미 씨가 아, 나 이거 안 되겠어. 그냥 삭제해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어쨌든 간에 추후에 수익이 나는 거 얼마 정도 합의를 보면 제일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당사자 그전까지 했던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너무 괘씸해. 예. 그 이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죠. 이렇게. 예. 약간 징벌적으로. 예.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뭐 없애기로 했던 채널에서 수익이 그치.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녀 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재산. 네. 자녀 재산. 자녀 재산이 있어. 어쨌든 너튜브 네. 이런 콘텐츠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TV 방송보다 더 많이 보는 추세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된 법률도 좀 재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